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오신트 크리미널 IP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글 검색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쇼단하고 이제 센시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저희 한국 페이지, 그러니까 한글이 포함된 페이지들을 검색하려면은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문으로 찾고 난 뒤에 그 안에 이제 한글 페이지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한글 페이지에 대한 크롤링 기법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로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 좀 민감한 정보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를 저도 많이 정제를 좀 시킬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사 서비스, 보안을 위해서,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리미널 IP 쪽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찾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무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다면은 어떤 정보들이 좀 민감하게 동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이런 단어들을 좀 검색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는 거, 로그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 로그인 페이지를 찾는 이유는 어떤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로그인 할수 있는 페이지들인데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관리자와 관련된 그런 페이지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민감한 정보들 찾는데 우리가 무이킹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설비 관리 이런 시스템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싱크스 웹 서비스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하고 관련된 관리자 페이지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라 라고 해서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한국 쪽이 제일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한국 쪽에서 만든 제품들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동작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질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이야기할 이 프린터 요거 있죠? 요것들이 좀 브라질 쪽에서 많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브라질 쪽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들이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한글들이 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허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패스워드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런 페이지들이 노출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테스트 페이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관리자 페이지가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들이 노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헤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뭘까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궁금하시면은 직접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유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대충 이게 어떤 페이지들이 노출될 것이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사 서비스 대상으로 만약 프린터를 설치를 했다. 이거 프린트 정보거든요. 이렇게 산업 쪽에서 나오는 이제 프린트 정보들이고요. 요 안에 이제 들어가면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정보들, 물론 이제 로그인을 하는 요런 정보들 페이지도 나오겠지만은, 현재 우리들이 봤던 거, 아까 요런 식으로 보이는 요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까지 노출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페이지들이 이제 노출되면 관리자 페이지, 이게 프린터를 관리하는 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해야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기본적인 정보들은 노출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보안적인 위협들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로그인 페이지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할 때도 당연히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어떤 키워드를 관리자 페이지라고 해서 묶어놓고 제공해주면 괜찮겠지만은,
굉장히 위험성이 좀 있을 거고요. 나중에 후에 또 개선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러한 페이지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데이데이 뭐 데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하고 좀 일부 이렇게 관리자의 페이지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로그인을 필요합니다라고 이게 써 있는 것이고 이제 패스워드 정보나 이런 것들 같은 거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실제 아이디 그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은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 블로그에서 제공했던 그런 단어인데 이제 만화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키워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한국 쪽 아니면 일본 쪽뭐 이렇게 서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만화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문제냐면은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보다도 이제 우리가 무료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뭐 토론토 같은 경우나 B2B 그런 걸로 이제 거래되는 그런 사이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웹하드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웹하드 형식으로 돈을 일부 이렇게 뭐 머니 형식으로 가상머니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자, 아까 이제 프린터 관리자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더더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린트 해킹이라고 또 검색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프린트 해킹 아니면 프린터 해킹. 뭐 프린터가 맞겠죠. 프린터 해킹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밤에 저절로 인쇄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이나 그런 데 보더라도 우리가 그 밤에 갑자기 프린터가 됐다,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프린터 해킹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났냐면 작년 정도, 아니면 재작년, 아니면은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프린터 해킹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IoT 기반으로, 즉 뭐냐, 프린터에 보면은 무선 AP가 여러분들 설치, 그 연결되는 그런 그 프린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그런 프린터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교육 자료로 썼던 그런 자료인데 그 검색 서비스에 현재 저희가 이제 프린트 같은 걸 무선 해킹 지금 이제 검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지금 쇼단이나 이제 크리미널 IP 뭐 센시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한 80만 대의 프린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제 쇼단 쪽에서 검색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쇼단에 예전부터 되었던 데이터들, 그다음 프린터와 관련된 키워드들 많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런 키워드들을 제공해 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 쇼단을 이용했던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던 학생인 걸로 기억납니다.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80만 대 정도의 프린터들을 확인하고 샘플로 한 8만 대 정도를 이제 공격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깃허브 공격자가, 이 범죄자죠.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자기의 공격 코드까지 다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용했던 PRET라고 하는 오픈 도구가 있습니다. 이 오픈 도구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프린트 해킹, 프린터 모의 해킹이죠. 그것들을 진단을 할때 무선 AP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하다가 놀랐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용했던 도구인데? 오픈 도구에서 이렇게 프린터 해킹과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무선 AP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하고 연결이 되면은 요거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보내서 임의적으로 보내서 프린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스프로이트를 공격 코드가 나와가지고 실제 프린터까지 장악을 하게 하는 그런 공격 코드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품마다 이제 틀리죠. 제품과 관련된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AP에 만약 연결이 돼서 외부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시스템까지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침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격 코드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샘플로 5만 대 대상으로 그 IP 정보들을 다 끌고 와서 이 오픈도구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프린터를 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프린터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은 관리자 페이지, 이게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사용하다 보면 노출이 되는 경우들, 아니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이런 것들을 노출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때 이러한 프린터하고 관련된 것들, 자사에서 사용하는 무슨 프린터, 그 다음에 IoT 기기들, 이런 IP 대역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항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